송시열을 배신한 윤증의 죄를 민종증이 성토하다. 윤증이 몰래 현석에게 편지하여 우응을 욕하며 비방하였는데 의리와 이익을 함께 행하고 왕도와 패도를 함께 사용한다는 말이 있었다. 현석은 편지를 상자 속에 넣어두어 오랫동안 내용이 새어나가지 않았다. 우응의 손자 순석은 현석의 사위였다. 편지를 보고 그 내용을 발설하니 진신들 사이에 널리 전파되지 않음이 없었다. 문인 최신이 상소하여 그 사실을 고하니 노성한 제공은 모두 크게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이는 윤리와 기강의 변괴이다. 라고 하였다. 노봉은 당시의 좌의정으로 수상인 문곡홍과 함께 입대하여 근래 윤증이 스승을 배신한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유현으로 대우하지 말기를 청하였다. 대저 민노봉이 사사로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만약 우리들이 모두 죽은 후에 저 무리들이 당이 더욱 확장된다면 세상에서 윤증을 유현으로 존경할 것이니 감히 다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말하지 않는다면 세도의 근심을 장차 말로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문곡을 힘껏 도와 이 사실을 바라니 선배의 깊은 생각과 멀리 생각하심은 이와 같았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